노노 마마 강설 164강입니다. 제13권 자로 16장 17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욕속 부달이라. 빨리 하고자 하면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속히 하고자 하면 이르지 못하는 것이니라. 욕속 부달.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섭공이 문정한대 자왈 건자열하며 원자래하니라. 예, 섭공이 정치에 대해서 정사에 대해서 묻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열 기뻐하고 말씀설이지만 기뻐할 열자지요. 노노 일건에 나오는 유봉이 자 아니 하기 시덥지면 부럽겨로워할 때 여기지요. 자, 원자 래하니라. 멀리 있는 사람이 래 찾아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치에 기뻐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그 나라 정치를 그리워하면서 그 임금을 찾아서 백성으로 오고 싶다 이런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정치의 근본은 여기서 공자님은 정치의 근본은 바로 뭐다? 사람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그래서 민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선거철에 끝나면 나는 이민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치에 관계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 견해와 의사가 맞지 않으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원근불이에요. 멀고 가까움이 둘이 아니다. 가장 먼 곳이 바로 가장 가까운 곳이다라는 거죠. 우리 본성 자리를 말하죠. 태방, 원방이 바로 우리의 본성인 가까운 자리다. 둘이 아니다. 이것은 왕래불이죠. 가고 오는 것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왕래불이라고 하죠.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죠. 그것을 들어서 근자열하고 원자래하게 되는 민본을 근본으로 써야 되는 거죠. 철학적 원리, 이치를 근본으로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하 위 거보제라 문정한대 자왈 무욕속하며 무견소리니 욕속 즉 부달하고 소견소리 즉 대사불성이니라. 자하가 거보 예, 지명 이름이고 작은 나라죠. 거보의 제라 거보의 제상 가신이 되는 되었던 것이라 문정 정치에 대해서 정사에 대해서 묻는데 자왈 공자께서 말하기를 무욕속 빨리 하고자 함이 없어야 하며 또 무견소리 소리 작은 이익을 보고자 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니 욕속즉 부달하고 빨리 하고자 하면 부달 통달하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고 욕속 부달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사자성어지요. 견소리 작은 이득을 보면은 즉 대사 큰 일이 불성이다. 큰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니라 하면서 공자님이 사랑하는 아주 제자 자아에게 욕속 부달하고 소견리 즉소 견소리 즉 대사 불성이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아를 우리가 논하에 보면 사상 철학으로 보면 소양인이죠. 소양인의 아주 딱 맞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욕속 성급하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소양인들의 경계를 시킨 거고 또 어떤 일을 시작하면 불성 성취하는 거에 약하잖아요. 일을 벌리기만 좋아하고 성취하지 못하는데 그러지 말고 작은 이익에 걸리지 말고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래야 자아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그 거보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와 공자님의 제자를 통해서 소양인의 경계 지점도 알수 있고 또
이것은 뭐 누구나 해당될 수 있겠죠. 욕속, 부달, 견소리, 대사, 불성이라는 두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